그래서 했던 오래전 얘기 노을 피어 가슴 태우면서 그랬던 가득 모두 잊으라시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한 서면 조그만 모습으로 다시 오늘 여기서 울지 그렇게 과연 내 마음속 어떻게 사랑이 남아서 한 번 떠난 사랑 내 마음에 남아서 추억 있는 눈물을 걷어 가슴 아픈 사랑 이제는 잊지 차렷 경례 시 이씨 끝나지도 않았는데 꿈꾸지라니 아저씨 2절도 안 했는데 이거 엄마 너희들이 이 노래를 몰라서 박수 안 치는 거야? 나 혼자 괜히 고생했네. 그럼 혹시 그 이미자 선생님 노래 아세요? 추억 속의 노래 아씨라는 노래 한 곡 해드릴까? 괜찮지요? 예, 아씨 예, 그것도 디스코로 한번 감아서 좋아해. 예, 그건 방캐만 내리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도 우리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앉는 사람들은 개뿔이는 없네 진짜. 내가 아침부터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두루두루 편안하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은 꼭 바람 필 때마다 걸려가지고 집구석에 안 좋은 일 있어야 돼 이지랄밖에. 아이고 이게 엄마 쉬워 보이지 하는 놈 못 빠져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형님이 한번 웃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박수 한번 칠까 진짜 생각 많이 해서 나오네. 우리 가수분들은 돈 받고 노래 몇 곡 하고 감은 것만이지만 우리는 지난 하루 종일 떠들어가지고 엿 하나 팔아먹는 그것도 당뇨 있다 그러지 이빨 아프다 그러지 지금 살기가 힘들어. 옛날에는 이 직업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5대 직업이 뭐요? 사자, 선비사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완전 엿장사 됐어. 아유, 웃을 일이 아니 엄마. 나도 우리 손녀가 지금 8살. 그리고 이제 4살 손자가.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생활도 제가 한 32년 했어요. 32년.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참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잘 어울려 다는데 이제 요즘에 이 새끼가 나를 자르려고 노력을 해. 예, 나이 먹었다고 빨리 가라 그러네 집구석에. 예. 아, 자 아시라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디스코 이미자 선생님 노래.
벌. 엄마 아무 노래나 시켜. 어떻게 여자가 나영이 그지 새끼 얘기하면 꼭 역장사 같이 알아듣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들 노래방 안 가봤어? 그래서 유통기간 지났다는 소리 듣는 거요. 그래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그지한테 한 곡 부탁해야 그래 재밌지. 앵콜 좋아해. 형 너 같으면 거기서 앵콜 한다 하겠냐? 연상의 여인. 아이고 연상의 여인이요. 아유, 언제적 노래를 시키고 지랄이세요. 아유. 아니 엄마들은 노래 잘 모르나 봐. 그 진성씨 노래도 있잖아. 보릿고개 동전 인생 뭐 어? 안동령에서 뭐 이런 이 남자는 위에서 울고 여자는 밑에서 한다 뭐 이 각설이 타령 이런 거 이? 어머니 왜 날 나셨나요 내가 낳고 네 아버지가 올라타 살았지 이런 노래 많잖아. 좀 시킬 만한 노래를 시켜. 연상인 그, 혹시 아버지보다 엄마가 연상이요? 어 아버님 계셔요? 어디 있어? 고요? 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산 세월이 몇 년이야? 아니, 딱 정확히. 아버지, 엄마하고 몇 년 살았어? 어, 그렇지. 엄마는? 30년. 그러면 10년은 어떤 년하고 사는 거야, 형? 아버지는 40년 년이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륜 같아. 아유, 씨. 아니 아버지는 40년 살았고 엄마 너는 30년 살았고 10년은 그럼 어떤 엄마하고 사는 거요? 아이고 아이고 아직 시동 걸려요? 에? 뭘 걸려 아버지 네 나이 때는 해주고도 요구도 엄마가 아니 옛날에 각설이 타령도 있잖아 아하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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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이런데 그건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엔 아버지 살아온 인생 타령 20대는 이 반사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보고 죽든 왜 젊으니까 그죠? 30대는 삼삼하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붙들고 줄 여자만 건드려보고 이? 돈 없으면 사랑 돈 없으면 사랑도 못 받아 요즘에 30대도 돈 많아야 이뻐하고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40대는 뭐요? 40대는 사적을 못 써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치 멀리 50대는 오기로 하고 해주고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아버지 네 나이 나와 60대는 육값 돌고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 혼자니 쪽 그 나이 되면 엄마가 목욕하는 것만 봐도 끔찍끔찍해. 70대에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칠만치라고 놀고 못 오는 좀 박수 좀 쳐줘 좀 쪽팔려 죽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못 알아먹어. 알아들으면 저게 까진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아 내 애들 나 애들 없는 줄 알았어요 형 미안해요. 나 깜짝이야 너야 아이고 있지. 이게 각설이 마당이야. 네, 어디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지요? 예, 그러면 고 우리 엄마들 그 오래오래 사시라고 100세 인생 한 곡 해드릴까? 60대의 저세상에서 누가 불러오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해. 어, 70대에 잡으러 오면은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 그래. 이 80대는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래. 이 90대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그래. 100세는 옆에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 그래. 그 애인 정리하는데 또 10년 더 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아이고 그 백세 인생 한번 주라 백세 인생
그것도 방키만 내려줘. 예.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우리 각설이 앞마당에서 마음껏 즐기다 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한테 웃음과 행복을 전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고생한다, 수고한다, 먹기 싫어도 엿 하나씩만 사주면 돼요. 그게 우린 전부네. 아셨지요? 예, 엿 먹는 사람들은 미국에는 비하거나 한국에는 엿 먹으러 어디 가서 바람 펴도 안 걸려. 근데 엿 안 먹고 이빨이 아프다, 당뇨 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집구석에 되는 일이 없네. 이 예, 나보다 못난 새끼 나와. 이 예, 나보다 못난 새끼 나오면 세상 살 필요가 없네. 자, 갑니다. 백승 인생 자리 경리. 얼씨구 올려. 자, 박수. 얼씨구. 예, 친구. 60세의 역대상에서 너에게 이뤄졌던 아직은 젊을 못어 못한다고 전했다. 70세의 전세상에서 너에게 이뤄졌던 아직은 쓸만해서 못한다고 전했다. 80세의 전세상에서 너에게 이뤄졌던 할 일이 아직 많아 못한다고 전했다. 알아서 가르쳐니 재촉 말라 쳐낸다. 100세의 전세상에서 너를 데리러 오건 나는 이미 금낙세계 왔다고 안다. 아디라디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 이거 개시네 개시. 아이고. 80세의 전세상에서 꼬대리로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했다. 90세의 저세상에서 꼬대기로 알아서 갈텐데 재촉 말라 쳐낸다. 100세의 저세상에서 꼬대기로 금나방색 한라를 잡고 있다 쳐낸다. 150의 저세상에서 반주기가 이 지랄이야 이거. 끝마무리가 없어 왜. 아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예. 용문사는 언제든지 구경할 수 있지만은 그지 새끼는 절대 구경을 못하네. 예,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공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예. 어제는 진짜 완전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완전 가족 같은 분위기네 이거. 좀 앉아요. 여기 의자 좀 깔아드려 여기 의자. 안 앉으니까 가 집 같은. 거 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집구석에 월세. 여기는 자기 집. 요 앞에는 펜션. 하, 얼마나 좋아. 앉아 있는 모습도 아름답잖아. 서 있는 것들은 꼭 어디 빚 받으러 온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못 나간다 이제는 막. 그리고 형 앉는 건 고마운데 아버지 그 가랭이 좀 오므려. 가랭이. 예, 거기 고장난 게 축 쳐져가지고 보기가 영 껄쩍지근하네. 아직 쓸만해. 아직 쓸만해요? 그건 아버지 네 생각이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쓸만한 거는. 엄마 혹시 이제 또 못 노래 한 곡 해드릴까? 여러분들 모이라고 노래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노래 몇 곡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꼭 역가차라 듣네. 이 화장실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청소를 깨끗이 해도 예, 알아기가 엄청 밟아요. 이게 청소를 우리 엄마들이 많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까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내가 한 가지, 내가 진짜 여기 군수님 되면은 꼭 엿장사를 완전 엿같이 알아가지고 꼭 자리를 줘도 화장실 옆에다 주네 지랄맞게. 아니 나 진짜 사실상 그래요. 내가 꼬라지 이렇게 생겼어도 나도 지구석 살만하거든. 내가 지금 나이가 좀 이렇게 됐어도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내가 이거 32년 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참, 엿장사 중에 50평 사는 새끼는 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내 앞으로 안 돼서 이 지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노래 좀 신청 좀 해줘. 막걸리 한 잔. 꽉 돈 안 쓰는 게 저 지랄이야. 이씨. 오늘 영탁이 올 거야. 해봐. 3시에. 네. 무슨 엿장사가 얘기하면 꼭 엿가차라던데 진짜. 우리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각설이풍이 많았는데 지금은 워낙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도 초대 손님이 많아요. 예, 진짜 그 트로트 스타킹 알죠? 강호동 그거 나온 거 혹시 나용이 가수님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야, 아 진짜요? 어, 그분도 오셨고, 예,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 예. 제가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생활. 왜냐면, 여기 단장님이 나를 자른다 그러더라고, 바깥 못 한다고. 바깥밖에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아, 좀 그런 얘기 좀 크게 좀 해줘.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저기 단장인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돌아오라 그러더라고. 예. 네. 봐봐요, 우리가 궁금하면은 유튜브 보면 돼. 달봉이야, 좋은 친구들. 꽂히면은요 다 나와. 이 감독님들이 다 우리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방송 나가서 홍보하지만 어린 이 감독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 여태까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도 하고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뭔 노래 한 곡 해드릴까? 또 제 생각이 없네 지랄맞게. 가수봐. 그러면은 우리 그 연모라는 노래 아세요? 아, 야, 가수도 안 해. 아이고, 엄마는 좀 있어. 근데 엄마 궁금한 게 거래처예요? 예. 네. 같이 다니지 마. 엄마 이미지 떨어져. 아, 엄마는 이쁘게 생긴 어떻게 이렇게 고장나 보이냐. 아유, 씨. 이 남자고 여자고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아버지한테 내가 혹시 물어볼게. 엄마하고 몇 년 사셨어요? 이것도 불륜이네 이거. 참 산 세월을 모르면 얼마나 여자가 섭섭한지 알아. 자, 그 연모 한번 갑시다. 예, 연모. 어? 1-4번. 어. 자, 아무쪼록 지금부터 출발해서 여러분한테 웃음과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왕 시간이 허락되시면은 자리에 앉아주시면은 여러분한테 멋진 공연 북창곡갱가리 역가이역 각설이 대령섭부터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희록 애락을 전달해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앉아서 10분을 구경하더라도 편하게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대각박수겨 경례! 박수 치는 사람들은 참 잘 치는데 안 치는 새끼들은 끝까지 안 치네. 박수!
오타 돈이 좋아. 꼭 돈 안 쓰는 것들이 저지랄이야. 그래도 고생한다고 네 동생이 고생한다고 하나씩 꽂아주고 그래 지랄맞지. 이번에는 그 미국 아유 고마워 형님 괜히 객기 부리는 거 아니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번에는 그 저기 자 음향 봐도 네가 좀 하고 음향 못 보잖아. 내비둥이 아, 그래도 이렇게. 아이씨. 예. 이번에는 미운 사랑을 한 곡 해드릴까? 아니면 뭐, 동전 인생을 한 곡 해드릴까? 동전 인생. 야, 엄마는 노래 잘하네. 형, 저도 몰라, 이거, 씨. 걔 대가방만 숙이고 앉아있네. 고개 숙인 남자네. 돈도 쓸 줄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고, 그냥 멋만 낼 줄 아네, 지랄맞게. 말 한마디 맞춰줘봐. 알았어 형. 말해봐. 알았어. 아이고 언니 너는 진짜 남자 잘 만난 거야. 어디서 그 나이에 이런 남자를 만나냐 지랄밖에. 이런 얘기하면 하나 꺼내던데 지랄밖에 안 꺼내 끝까지. 웃자가는 소리 엄마. 예, 예, 그 갑시다. 동전 인생. 예, 자 박수.
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 지난 날 아픔 속에니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빛나요 모진 세월 날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고마워 마음을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네 인생은 지금부터야 차렷 늦다고 생각하는 게 빠른 겁니다. 예,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부터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90 넘었지? 예? 90 넘은 줄 알면서 반말하고 지랄했어요. 짜증 완전 있어요. 나이가 어린 것이 이렇게 형한테 반말하면 돼야? 그리고 삿대질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맞으래? 어? 형한테 까보고 있어요. 조그만 게. 고마워요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오. 아유 참. 고맙습니다 아버님 예, 열심히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도 나오셨네 그래 집에 있지 말고 아드님이에요? 아유 그래도 효자 두셨네 예. 엄마는 왜 자꾸 남의 거를 껄떡거리고 지랄이야 있는 거를 관리 잘해야 이거는 이 번호를 알아야 열 수가 있어 아니 엄마가 아직까지 남의 거에 궁금해 하잖아 지 거는 관리 못하고 혹시 엄니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아니 안 주셔 내가 엄마 용돈 줘야 되는데 받아도 돼? 그럼 엄마가 집안이 살만할 것 같아서 받을게 그 이미자 선생님 노래 한 곡 해드릴까 엄마? 여자의 일생 에, 여자는 자식을 위해 고생하고 서방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뭐? 주름살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죽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건 가식이요 예. 9만 4천원 가실 때 효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지금부터 잘하세요 언니 건강하시고요 쉬쉬 이 새끼는 왜 미아리 남장의 미아리 고개를 들고 지랄이야 이 개같은 놈아 왜 미아리 고개 넘어갈 일이니? 여자의 일생 그거 일본어는 일본 노래는 일본 가서 했던 거예요 그거 그거 틀지 말고 아니 제가 일본의 이 공연 우리가 이 유튜브 보시면은 이 삼돌이 찍으면요 저희가 이제 뉴욕 한인촌 일본 한인촌 가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우리 엄마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풍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각설이 풍은 진짜 옛날 이 각설이가 뭔지 알아요 전할각 말씀설 옛날 우리 어머님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거 대문 뚫리고 하면서 그 집에 복을 갖다 주면서 밥 한 술 얻어먹는 그 시절 예 진짜 그런 시절이 지금은 절대 안 찾아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지 살기 바빠가지고. 그건 세상 사는 맛이 없어요. 예, 네, 죽어도 몰라요.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절대 혼자는 못 살아. 더불어 살아야지. 맞지요? 예, 여자의 일생 슬로우로죠, 슬로우로. 예, 자, 차렷 경례. 박수도 진짜 슬로우로 나오네, 지난번에. 좀 같이 한번 칠 때 쳐. 그냥 음악이 나오지. 박수는 나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고 엄마 건강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저 산꼭대기 올라 건강할 줄 알아 다리 몽둥이만 아파 여기서 세 번 박수 좀 그게 더 좋아 이 아이 좀 마처럼 좀 아이씨 개 같은 년아 있는데 아이고 진짜 그냥 디스코로 하지 말고 여 찍어 어 방캐만 내려 예? 디스코 말고 예? 예. 자 다시 한번 차렷 대각 박수기요 큽니 우리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예,
열 자식들한테 효도 받을 때까지 받고 네,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빗바들어 왔나? 박수 쳐요. 고장난 손가락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엿 하나씩만 팔아줘. 개시라도 한번 하게. 그리고 시작해야지 좋을 것 같아. 엿은 진짜 옛날에 똑같아. 두 개 5,000원. 하나 사도 5,000원. 그럼 몇 개 사야 돼? 두 개 사. 두 개. 예. 그 노래 예, 그 요번에는 보릿고기 한 곡 줘봐. 보릿고기. 그리고 우리 이쁜이들이 하나 팔 때 진짜 이게 먹기 싫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속아도 5,000원, 안 속아도 5,000원 하나씩만 팔아줘요. 그래야 엄마들한테 웃음을 전달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아깝다 생각하지만 오케스트라 구경하려면 이런데 구경 못이야. 그러니까 각설이 구경은 여러분들이 엿 하나 사주고 그냥 웃다 가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엿 한번 팔고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5,000원씩 꺼내세요. 기장이 품만이 여기 아야 우지 마라 에헤어질래 가슴 시린 우리 무게기 시림에 잡고 물안가 배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디 사셨어 적은 목이 휘시던
이어서 건강하세요. 아이고. 우리 꿈꾸기 주님을 잡고 몰아봐가지 내채우시던 생월을 어찌 사셔서 여기 언니들한테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절대 여기서 나눠 먹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차라리 주고 싶으면 3,000원을 빌려줘. 사 먹으라고. 세상에 최고 멍청한 것들이 얻어도 먹는 것들이요. 엿은 왜 그러면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그거 먹으면 끝이요. 이 하나 사가지고 열 사람 나눠먹으면 우리 엿장사 완전 말 그대로 엿대네.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정 주고 싶으면 3,000원을 주어. 엄마 가려면 너 혼자 가. 꼭 남자 손 안 타는 게 저지랄이야. 아니 앉아있는 사람 왜 데려가려고 그래? 지들끼리 가면 되지. 최고 멍청한 엄마들이 꼭 남자 손 안 타는 게 이쁜 척하고 손 타는 척하고 바쁘지 않은 것들이 바쁜 척하고 제일 진짜 아이고 이런 데 앉아서 박수 치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돈은 쓴 만큼 돌아온다 하잖아. 어? 심심할 때 저거 봐봐. 저 사람들 안, 저 앉아 계신 분 뒤에 봐, 돌아와 봐봐. 얼마나 있어 보여. 아유, 나보다 더 거지들 같아. 아유, 씨. 지금 이렇게 지금 음식도 먹고 돈은 쓴 만큼 들어. 안 그래, 엄마? 엄마 나한테 너 만 원 썼지? 내 2만 원, 네? 형, 네가 오면 안 될까? 나는 현찰이 좋아. 대낮부터 술 먹고 음주 공연은 안 돼. 음주운전도 안 되고. 에? 아이 나도 가오가 있지. 형 니가 와. 난 거기까지 못 가. 다리가 짧아서.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한테 이제 저 우리도 북장고 신명나게 한번 쳐드리고 자 시작해. 그 아이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 그 씨.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 옆에 거기 뭔가 붙여. 아, 신명나게 떠들어. 사람 뭐하는 거 나와 이제 개같은 년아. 잘라 잘라. 니가 하든지 그럼! 꼭 그러니까 맨날 여장수 소리 쳐먹는 거야. 아니 옆하고 난데 그냥 보내려는 거야. 말이야 막걸려 이 개같은 년이 확. 그 새끼 어디 갔어? 그래도 여러 군데 본 거 보여줄 걸 보여주고 난 뒤에 다음 사람이 나와야 덜 쪽팔린 거요. 물건 팔고 난데 쏙 돌아가 봐라. 얼마나 쪽팔린가. 내 말이 맞죠? 박수 치는 것들이 몇 도 안 산 것들이 저것도 그냥 아는 소리야. 엄마 내 말을요 딱 이렇게 새겨 들으면 병나서 뒤지네. 혈압 쳐져가지고 그냥 아 이 그지 새끼 하는 말 한 길을 또 한 길을 흘러 그냥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 그죠? 엄마 내가 너한테 반말해도 네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엄마 내가 너보다 두 살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아버지? 근데 아 예? 이렇게? 좋겠다. 살아있었다가 행복이에요. 죽고 난 뒤 내 서방 필요 없어. 밖에 나가. 그럼요. 밖에 나가면은 내 서방이. 집구석 나가면 남의 서방이요. 우리 친구놈은 지 마누라 뻗지지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혼자 산다 그래. 그 후리 앞도 좀 새끼 드려. 자, 지금부터 이제 북 장곡갱가리 역까지. 자, 달봉이와 좋은 친구들 한마당
해보겠습니다. 박수! 함성! 누가 앵콜했어? 네가 나와서 해.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품바들이 많아가지고, 예, 길게 못해. 지금부터 또 우리, 예, 우리 달봉이와 좋은 친구들의 꽃, 우리 진달래 품바님이 나와서 또 여러분한테 웃음과 행복을 드릴 테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많이 쳐줘요. 아셨죠? 자, 우리 진달래 품바, 박수! 함성! 바로 할 줄 알았으면 살살 게으른 피부 하는 건데, 지랄하고 바보같이 대고 빠근들다가,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